안녕하세요. 옥탑방 거북입니다. 야에 사육하고 있는 애들 잘 지내나 궁금하셨죠? 제가 근황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. 보시다시피 애들 너무 건강해요. 지금 얼갈이를 딱 줬는데 보자마자 달려와서 막 뜯어먹고 있어요. 애들 뭐 등치도 더 커진 것 같고. 제가 야외 사육이 처음이라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. 왜냐면은 또 밤에 온도가 혹시 떨어져서 감기 걸리지 않을까. 그리고 장마가 온다는데 혹시나 비 맞고 어떻게 되진 않을까. 그리고 고양이가 좀 올라와서 얘네 습격하지 않을까. 걱정을 많이 했는데. 그리고 이거 울타리 이 부시고 또 올라오지 않을까.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았어요. 근데 다행히 굉장히 잘 지내고 있어요. 오히려 안에 있는 것보다 밖에서 이렇게 야외 사육하는 게 훨씬 더 얘네가 건강해진 것 같아요. 여기 보시면, 야, 무게도 묵직하고요. 얼굴 보면 딱 알죠? 이렇게 암컷 두 마리, 수컷 한 마리. 굉장히 튼튼해요. 그래서 제가 로테이션으로 조금씩 돌리고는 있는데, 얘네가 그래도 좀 오랫동안 있었어요, 여기. 지금 한달 정도 지났는데, 뭐, 7월달, 8월달, 9월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좀 거의 자연 상태로 만들어줬으니까 좀 산란도 하고 기쁜 소식을 전해줬으면 좋겠네요. 여러분들도 여건이 되면은 야외 사육 한번 해보세요. 애들 정말 건강해져요. 자, 얘네들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